인류 최초로 전원 여성 우주비행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던 나사의 비행이 아쉽게도 변경됐습니다. 여성 우주비행사 2명 중 1명이 남성으로 교체된 건데요. 이유는 나사가 여성 비행사를 위해 미리 맞춰놓은 우주복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내일 예정된 나사의 우주비행은 국제우주정거장에 배터리를 설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당초 우주비행사는 지난 6년간 훈련받은 두 여성 비행사 크리스티나 코크와 앤 맥클레인. 여기에 지상 관제사까지 모두 5명이 여성이어서 여성으로만 구성된 팀이 우주 유영을 하는 첫 번째 사례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I think that my career and perhaps me being up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can really show women and girls and everybody that hey we're not just sitting at the table, we're leading the table. There's no excuses. 하지만 이런 최초 여성 팀 우주 계획은 우주복 문제로 틀어졌습니다. 항상 큰 우주복을 입어왔던 맥클레인을 위해 큰 우주복이 준비됐는데 지난주 첫 우주 유영을 하면서 중간 크기 우주복이 몸에 더 맞는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부랴부랴 새 우주복을 준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결국 맥클레인은 남성 우주비행사로 교체됐습니다. 나사 측은 중간 크기의 여벌 우주복을 비행시간 전까지 준비하기 힘들다며 비행사를 바꾸는 게 임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We have to go in. Anybody that's going to strap themselves to the top of the rocket has to understand that things can go wrong and needs to be prepared to respond to it. It's because what we're doing is so important. 1961년 인류가 최초로 우주에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배출된 우주비행사는 모두 500여 명. 이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1%에 불과합니다. 이번 비행이 여성 우주인의 이정표가 될 수 있었던 만큼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있지만 완벽한 임무 수행이 우선이라는 격려도 쏟아졌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